안녕하세요. 궁쌤뮤직 준호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곡은 요즘 인디씬에서 정말 핫한 아티스트죠. 할로로시의 입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F코드, 네, G코드, A마이너, A7, 그 다음에 B플랫, B플랫 마이너, 이렇게 총 6개의 코드로 구성이 된 곡입니다. 앞에 코드 잘 보셨죠? 이어서 파트별 순서대로 리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 두 마디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트로 연주 들으셨는데요. 사실 이거 그대로 A파트에도 계속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파트에서 B파트 넘어가기 직전의 마디인 C코드 부분에서 8비트 다운스트로크 해주시고 B파트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B파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파트도 역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코드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파트 리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파트 리듬 잘 들으셨고요. 이어서 B파트 전체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파트 잘 들으셨죠? 다음 설명은 인트로드 리듬 설명입니다. 인트로드 또한 B파트와 동일한 리듬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인트로드 마지막 마디 부분에 리듬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인트로드의 마지막 네 마디 들려드리고 인트로드 전체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제 인터루드 전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B파트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루드 이후에 오는 B파트 같은 경우에는 7마디 연주 후에 4분의 3박 1마디를 거쳐 키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악보의 편의를 위해서 키업을 할 때 카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은 4분의 3박자 부근 3박을 기다릴 동안에 그 사이에 재빠르게 카포를 끼워주시면 되는 부분이시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루드 이후 B파트 리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들으셨던 인트로와 A파트 리듬과 동일하지요? 이제 인터루드 이후 B파트 전체 리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밍 맞게 세 박을 너무 그렇게 빨리 세실 필요도 없고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카포를 끼워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어서 카포를 끼운 채로 마지막 B파트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마지막 코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8마디가 1마디에 8분음표 8개로 전부 다 다운스트로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남은 부분들은 전에 했던 코러스와 마찬가지로 리듬이 진행이 되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리듬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코러스 리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4마디 부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마지막 4마디는 이 곡의 다이내믹을 줄여주는 파트로 이용이 되는데요. 리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B파트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로로님의 입춘 강의 영상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 곡이 리듬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이코드, 바레코드, 검지를 다 덮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기타를 이제 시작하신 지 한 두세 달 정도 되신 분들이 연주하시기에 딱 알맞은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궁쌤뮤직의 준호쌤이었고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